안녕하세요. 코리아시아 TV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이 2020년 4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가 과연 세계보건기구의 수장이 할 말인가, 세계보건기구가 아닌 마치 중국 국립보건위의 총책임자로 의심이 될 정도로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리아시아 TV에서는 WHO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문제의 발언 내용과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배경 등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꼭이요. 먼저 테드로스 아드하놈 사무총장이 했던 상식 이하의 인터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WHO에서는 적절한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 자신들의 권고사항과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현재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버럭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는데요. 마치 전 세계의 지도자들 향해 말 안 듣는 학생 훈육하듯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현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를 들먹이지 말 것이며 WHO를 친중단체로 왜곡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인데요. WHO에서는 해당 질병에 대해 초기부터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하지만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왜 많은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듣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느냐며 훈계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 WHO에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사태가 지금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며 무난히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WHO가 최초 발병국 중국 이외 지역의 감염병 확진자가 82건에 불과하던 지난 1월 30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은 전 세계에 포괄적인 공중보건 접근법을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사례를 찾아 검사하고 고립하고 접촉 추적하라고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권고와 지침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각 국가의 몫이다. 책임은 그들 각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실책을 한 것은 눈꼽만큼도 없으며 자신들은 아주 완벽한 플랜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경고를 우습게 여긴 국가들이 잘못했다는 식인 겁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상식 이하의 지침을 권고하는 것이 과연 실책을 안 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완벽한 플랜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WHO의 총책임자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막말 대잔치를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절로들 정도로 말이죠. WHO의 현 사태에 대한 책임 회피가 무엇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중국 보건기구냐라는 비판과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제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종호흡기 질병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지침 등을 미국, 호주, 기타 유럽 국가 등이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는데요. 해당 기관은 중국 안팎에서 감염병 확진자가 급증하던 당시에도 세계적 대유행 선포에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각에선 이 기구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호흡기 질병 부실 대응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달부터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미국을 최대 후원국으로 두고도 중국 편향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불어 미국은 WHO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4월 26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각종 공중보건사업 지원금을 세계보건기구를 거치지 말고 직접 지원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를 다루는 다른 비정부기관에 직접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는 다른 관리들과의 사적인 대화에서는 WHO와 유사한 기구를 세워 미국의 감염병 지원금을 대신 받게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WHO의 지원금 중단 발표를 한 것보다 더 센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 책임론이 대두되자 아드하놈 사무총장은 WHO는 소임을 다했는데 세계 각국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제대로 방역조치를 하지 않아 커진 사태를 자신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아드하놈 사무총장이 친중이사라는 등의 물타기를 그만하고 모든 나라가 처음부터 자신들의 권고에 따르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감염병 사태에 대해 미국과 호주는 물론 일부 유럽 국가들에게 세계보건기구 책임론, 중국 책임론을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잘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하는 뻔뻔함에 그치. 이쯤 되면 욕 나올만 합니다. 아주 가관이네요. 아마 양심은 지나가는 개나 줘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WHO의 권고사항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실정에 맞는 자체 방역지침과 매뉴얼대로 통제를 했던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만약에 WHO의 권고사항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쓸 필요가 없다고 똑같이 홍보했다면 우리나라도 감염병이 지금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통제불능 사태까지 악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현 사무총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버액션과 다름없는 언행을 한 이유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소송이 제기된 손해배상의 규모는 한화 약 3경 203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미주리주는 4월 22일 주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 정부는 전 세계를 상대로 감염병의 위험성과 전염력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초기 대응 부실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켰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 공산당 특유의 전근대적인 관행과 조치, 은폐, 불법 행위 등이 해당 질병을 세계적인 유행으로 만든 원인이며 결국에는 미국 미주리주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호흡기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시민들이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중국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박탈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여기서 국가 면제는 해외 영토 안에서 주권 국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국내법 적용해서 면제하는 국제법상의 원칙입니다. 국가 면제의 원칙대로라면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을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불법 행위로 인한 사망, 상해, 재물 훼손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른 국가도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이 해당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WHO에 즉각 알리지 않은 과실이 증명될 경우 국가 면제 예외 상황에 해당하여 미주리주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주리주의 승소로 마무리될 경우 미국 내 중국 정부 소유 부동산, 국영 기업과 그에 따른 재산 등에 대한 압류와 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에서도 4월 6일 인도 변호사협회가 국제법률가위원회와 손잡고 중국에 20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주들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 또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WHO의 수장이 중국의 수호천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선제 대응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잔머리는 제법 굴릴 줄 아는 인물이군요. 중국 외교부는 소송이 잇따르자 4월 22일 브리핑에서 중국을 향한 감염병 관련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며 이런 남용 행보는 미국 내 전염병 통제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방향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질병 발생 이후 중국은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WHO와 미국 등 관련국에 질환 관련 정보를 통보했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행태는 서로 오종의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아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박자가 척척 맞네요. 이런 감염병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생활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이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 사무총장과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둘 다 책임 회피할 생각 마시고 깔끔하게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 질병이 종식된다고 해도 당신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